그렇게 이제 상병명을 이제 사진으로 대충 봤고요. 어렵진 않죠. 우리가 그 내시혈관질환 상병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산재 준비하거나 신청하는 어려움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시혈관질환의 특징은 상병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뇌출혈이냐 뇌경색이냐 그게 대한 다툼은 없어요. 그런데 근골격계 질병은 다툼이 많아요. 상병 자체 가지고 업무 관련성은 뭐 좌우에 치고 두 번째로 치고 상병 자체 가지고 다툼이 많아요. 즉뭐 대표적인 게뭐 중안반 타출증하고 요추염좌 아주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수액이 얼마만큼 놓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걸 중간판 탈출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이건 탈출 정도는 아니야 약간 염좌 정도야 이렇게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근로자가 중간판 탈출로 의사가 그렇게 소개를 꺼내줬으니까 중간판 탈출적 디스크죠 디스크로 신청했는데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딱 봤을 때아 이거는 디스크 인정 못 하겠어 하면 그거는 기각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변경 승인 제도가 있는데 그게 제도 작동 안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골격계 질병 같은 경우는 상병 자체에 대한 다툼이 많죠. 그런데 뇌심혈관 질환은 사건하다 보면은 이게 뭐 상병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신 우리가 이 상병이 갖고 있는 특징이나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저게 왜 발생하는지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뇌출혈이냐 뇌경색이냐 뭐, 내 혈진에 의해서 왔냐, 뭐, 내 색진에 이건 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시간에는, 이렇게 뇌심혈관 질병으로 만약에 이제 제외자가 산재로 승인이 됐다 했을 때, 여부 산재 보상 내용은 한번 수업 들었죠. 뭐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애급여.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뇌심혈관 질환 환자가 산재로 승인받게 됐을 때,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설명할 건데 이건 여러분 지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의뢰인이 우리한테 사건을 맡길 때는 당연히 이기기 위해서 맡기고 이기면 어떤 보상을 받는지 이렇게 당연히 묻고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산재 보상이라는 게 이게 실보상이잖아요. 이게 제2자의 상태에 따라서 보상 내용이 다 달라진단 말이죠. 이게 딱뭐 일반 사보험처럼 뭐 뇌출혈되면 얼마 이런 보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까다로워요. 이게 실제 보상을 설명하기도 까다롭고 이해시키기도 되게 좀 어려운 분야가 보상 파트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하나 예를 가지고 한번 어떻게 전체적으로 산정이 되는지 한번 쭉 스크랩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인쇄 작업자인데. 43세 되던 해에 뇌출혈로 이제 쓰러진 거예요. 사망했네요. 배우자가 있는 거 보니까 피부장애가 있는 거 봐가지고. 업무상 질병으로 다행히 인정이 됐고,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있고, 배우자가 만 40세 되는 배우자가 있어요. 이분은 평균 임금이 9만 원이에요. 그러면 월 대충 한 270만 원 정도 되겠죠? 재해 발생일이 2015년 3월 1일이고, 예상되는 장애 등급은 한 1, 2급, 하반신 마비가 더 왔으니까, 한 1, 2급이라고 보고, 생존 예상일은 정년 한 60세까지 했을 때약 480개월 정도. 그래서, 재경련 인쇄 작업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이렇게 이제 된 경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 어떻게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지급되는 게 이제 그 요양급여죠. 요양급여는 말 그대로 이제 이분이, 요양 치료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재반 비용은 다 국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요양급여에서 중요한 거는 그 요양급여가 언제까지 지급될 거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언제까지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산재에서는 치료 종결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한번 설명 들었겠지만은. 치료가 종결된다는 개념은 의학적으로 이 사람을 치료해도 더 이상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지지도 않고 고착화된 상태. 그때가 치료가 종결된 시점이에요. 그 치료가 종결된 시점까지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거죠. 이제
만약에 뭐 일하다가 팔이 절단됐다. 절단돼 버리면은 뭐 기본 치료하고 나면 그냥 바로 종결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치료행위 할게 없잖아요. 절단 사고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좀 특징이 이제 뇌실매관 질환은 이 치료 종결 시점을 잡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뇌실매관 질환 환자들은 제일 처음에 쓰러지면 이제 중환자실로 가죠. 뇌출혈이나 영세 같은 경우 뇌출혈은 그 머리를 궤두부를 열어요. 지금 열어서 출혈 부위를 이제 피를 다 빼내고 거기 봉합 수술을 하든지 이렇게 혈관 봉합을 하든지 그런 수술을 해요. 뇌경색은 뭐 머리를 궤두부를 열지는 않지만은 혈액 융해제 이런 걸 넣어서 혈관을 이렇게 녹여서 뚫는 그런 시술을 하죠. 보통 응급실에서 그런 조치가 취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큰 대학병원에서 할건 없어요. 큰 치료하고 나면은 다음 치료는 전부 다 재활치료예요, 이게. 재활치료를 이제 언제까지 하냐면은 보통은 이게 뇌실매관 질환 환자들은 평생을 한다고 봐야 돼요, 이게. 그러면 재활치료를 한다면 재활치료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계속 바뀐단 말이죠. 상태 계속 고착화가 안 된단 말이죠. 그 원칙적으로 치료 종결 시점이 안 맞아요, 이 뇌심혈관 질환 환자한테는, 그죠? 그러면은 이분은 평생 치료가 할 동안 요양급여만 나가야 되고, 그럼 대신 뭐가 못 나가요? 장애급여가 못 나가게 되겠죠, 그게 되면은. 장애급여가 지급된 시점이, 치료가 종결된 시점이 장애급여가 나가는 시점이에요. 치료가 종결됐을 때, 그때의 상태를 가지고 장애 등급을 판정하고, 그 장애 등급에 따라서 장애 보상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뇌심혈관 환자들은 산재 보상 법리만 보면은 자꾸 연민하게 말하면 치료 종결 시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환자 상태가 재활치료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장애급을 안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직권으로 종결을 해요, 공단에서. 한 그게 이제 환자 상태마다 틀린데 한 1년에서 한 2년 반 정도 사이에.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주치의하고 공단하고 이렇게 환자 상태를 체크한 다음에 더 이상 막 완전히 좀 많이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면은 그 시점에서 한 그래서 최소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보통 가요, 이게 치료 기간이. 그 기간까지는 이제 종결 시점까지는 요양급여가 나가겠죠. 그럼 뭐 수술비나 뭐 약제비, 재활치료비 다 하면 한 2년 정도 걸린다 했을 때 대충 잡아서 한 2천만 이상 나가겠죠. 뇌수술도 출혈이 심하면 두세 번 하거든요. 그럼 2천만이 3, 4천만 이상 나가죠. 근데 뇌경색은 그 치료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아요. 뇌경색은 그 대신 이제 재활치료비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겠죠. 대충 한 요양비가 한 2천만 정도 뭐 이렇게 놓는다고 보고. 그 다음 나가는 게 휴업급여죠.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으로 인해서 업무를 할수 없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인데, 저건 요양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요양 기간 동안 요양을 하지 않으면은 휴업급여가 나가지가 않아요. 애매한 게좀 통원 치료가 좀 애매해요. 통원 치료. 아까 제가 심근경색 환자 같은 경우도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고 어느 정도 급하게 스탠드 서비스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왔다 갔다 치료하거든요. 그럼 요 기간 동안을 휴업급여 지급기간으로 볼 거냐, 안볼 거냐는 다툼이 있어요. 공단에서는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통원치료 한 날만 요양치료 한 날로 보고 나머지 기간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인정 안 하는데, 그건 조금 통원치료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볼수 있느냐. 통원 치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상태냐, 좀 그렇게 판단하기 힘들 것 같고, 심근경색 환자도 이렇게 심장 기능이 많이 상실한 분들은 육체 노동했던 분들은 육체 노동 못 하거든요. 조금 이렇게 그 사람의 직업과 직종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세부 지침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통원 치료한 분들은 휴업급여 때문에 되게 다툼이 많아요. 차라리 그래서 꾸준히 자주 병원 치료하면은 그 전체 기간이 인정되는데 한 달에 한두 번, 뭐두달한두번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이제 휴업급여 가지고 다툼이 있죠. 근데 이제 뭐 뇌출혈, 뇌경색 분들은 거의 뭐 병원에서 계속 재활치료 해야 돼요. 거의 병원 올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한 그래서 우리도 한 2년 잡았을 때 평균 임금 한 달이면 270만이죠. 그만했을 때 70% 나가잖아요. 24개월이면 약 입원 같은 경우 약 4,500이 이제 휴업급여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계산 방법 대충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이제 장애 급여가 나가겠죠. 장애 급여는 다 배웠겠지만은 약간 치료 종결된 게 되게 중요해요. 치료가 종결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만이 노동 상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애 등급표 보면 14급까지 있고 1급부터 3급까지가 연금 무조건 연금이고 4급부터 7급은 연금이 지금 선택이 가능하죠. 8급부터 14급까지가 일시금인데 일시금하고 연금하고는 정말 차이가 나요. 젊은 사람들은 장애 연금이면 평생까지 연금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일시금을 연금으로 환산해 보면 약 4.5년치 정도밖에 평균 안 나와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7급 이내에 산재 입장 산재 환자 입장에서는 뭐 8급, 7급 왔다 갔다 한다면 7급이 되냐 안 되냐는 정말 보상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뇌심혈관 질환 환자들은 이게 기본이 이제 편마비나 언어 장애, 기억 장애, 정신 판단 장애 이런 게 많이 오기 때문에 일반 뭐 이게 신체 장애보다도 노동 상실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제가 보기에도 5급 이하인 사람이 거의 없죠. 대부분 다 5급 연금 이상, 최소한 7급 이상 대상자분들이 거의 뭐 90%다고 해도 많이 알려진 거고, 실제 그렇게 장애가 많이 나오고, 일본 것들 만약 1급이다 하면은 약 그 사망까지 약 38년, 앞으로 아까 40세였으니까 약 40년 정도 더 살 수 있잖아요. 한 80까지 산다 해도. 38년만 잡아도 1급이 329일분이에요. 평균 임금에. 38년 하면은 이게 약 11억 정도가 나요. 11억.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상당히 금액이 무서운 금액이에요. 공단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제자 입장에서는 이게 산재가 안 되면은 심각한 거죠. 이게 개인 부담이니까. 장애가 이렇게 나온 거고, 장애급여. 만약에 이분이 근데 그때 바로 사망했다면은 장애가 아니고 이제 유족 보상으로 바뀌겠죠? 아, 그 중간에 이제 간병급여가 있어요. 간병급여는 말 그대로 이제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 근데 그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는 쉽게 말해 혼자 거동을 못 하거나 혼자 어떤 생리적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그런 상태라고 이제 주치의도 인정하고 공단 자문도 인정하면 이제 간병급여가 지급돼요. 그것도 좀 깊이 들어가면 수시간병, 뭐, 철야간병, 뭐, 여러 가지 등급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간병료도 있고 간병급여도 있는데, 장애보상 전, 장애보상 후, 이렇게 용어가 약간씩 바뀌면서 개념은 비슷해요. 장애보상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적인 간병료는 놓거든요, 공단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수시간병 대상자라고 봤을 때, 간병료가 지금 최대한 6만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하루가. 30일이면 30일 한 달에다가, 아까 이분이 만약에, 계속 그 장애 이후에도 간병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약 480개월 하면 간병료마다 이게 8억 6천이 나와요, 이게. 무시무시하죠, 이 간병료가. 그래서 이것도 간병 대상이 되냐 안 되냐도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공단도 중요하고 제자 입장에서도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반대로 이게 안 되면은 가족이 간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뇌심혈관 질환 쓰러지면은 가족 한 분이 거기에 매달리면 그냥 그 집안 전체가 그냥 아무 일도 못하는 심각한 또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유족급여인데. 유족급여는 제자가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한테 지급하는 급여죠. 간단하게 계산하면 이 사람의 평균 임금 한 달 월급의 47%가 기본이에요. 47%까지 매달 주는데 피부양자 수에 따라 5%씩 가산해줘요. 그러니까 배우자 한 명 있으면 5% 가산해주고 5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녀가 한 명 더 있으면 또 10% 가산. 그래서 최대 지금 67%까지인가 되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녀 둘이니까 62%까지죠. 되죠. 62%, 12개월. 하면 여기까지 하면 1년치죠. 그게
이분이 80세까지 만약 생존한다. 배우자가. 유족급여는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노는 거예요. 이 사람 월급의 62%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만약 배우자가 80세까지 산다 했을 때, 40년째 잡으면 이것도 약 8억 정도가 대충 이렇게 계산해보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유족보상 일시금도 있죠. 유족보상 일시금을 선택하면은, 일시금이 1,300일분이죠. 평균 임금에. 그걸 한꺼번에 다 주면은, 이걸 돈, 재정 관리 잘못해서, 또 이게 지금 마지막 생계 수단인데,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는 100% 못 주게 돼 있고, 일시금을 신청해도 50%만 일시금 주고, 장애 연금, 연금에 매달 받는 연금에 뭐 매달 연금이 200만 원이라면 그게 반 200만 원이면 100만 원만 지급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일시금만 계산해 보면 약간 이분은 한 1억 천 정도가 나오죠. 연금과 일시금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젊은 배우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연금 신청이 거의 99%죠. 아주 급하게 이제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 보통 유족 보상 연금을 신청하죠. 간단하게 산정하면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비는 평균 임금 121분, 그러니까 최고한도, 최소한도, 한도치가 있고, 이분은 약 1,000만 원 정도 장기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쓰러지면은 국가적으로도 이게 엄청난, 저 돈이면은 일반 산재환자 100명 정도 요양치료하고 남을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국가에서 왜 이 분야에 과감한 재정 지원이나 투자를 해서 내시혈관 예방을 위한 법 개정 예방 활동을 해야 되는지가 이것만 봐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국가 사회적 비용인 거죠.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면 한 집안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한 집안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 정도 금액이면은 한 집안이 파탄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이런 보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